게임을 분석하고 소개시켜드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게임을 말하다의 매니아걸 진서연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게임은 스팀 국내 판매량 2위, 세계 판매 32위에 랭크된 국내 인디게임 덩그리즈입니다. 덩그리드는 대학교를 이제 막 졸업한 3명의 청년들이 모여 만든 걸로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요. 로그라이크풍의 게임들이 외면받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당당히 로그라이크 장르의 게임으로 흥행을 불러일으켜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로그라이크라는 명칭이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로그라이크는 장르 이름에서도 나타나듯 로그 플러스 라이크, 즉 로그 같은 것으로 최초의 던전 탐색 RPG인 로그의 특징과 시스템을 모방해서 비슷하게 만든 게임들을 일컫는 통칭입니다. 이번 리뷰는 이 로그라이크라는 장르의 초점에 맞춰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라이크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도드라지는데요. 첫 번째는 일회성입니다. 한번 죽은 캐릭터는 다시 사용할 수 없고 소지하고 있는 모든 아이템을 잃어버리며 다시 복구시킬 수 없습니다. 이는 하드코어적인 요소로서 지금 이 시간에 플레이하는 캐릭터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한 판의 게임의 모든 걸 건다는 도박성과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고 해도 한 번 죽어버리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린다는 특유의 긴장감으로 인해 몰입감과 재미를 극대화시킵니다. 두 번째는 무작위성입니다. 로그라이크풍의 게임은 모든 게 무작위로 결정됩니다. 모든 맵의 모양도 랜덤이고 나타나는 맵의 순서도 랜덤이다 보니 어떤 몬스터를 만나게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몬스터를 잡고 나오는 아이템도 랜덤이죠. 그러다 보니 이는 언제 어디서 어떤 몬스터를 마주칠지 모른다는 긴장감과 좋은 아이템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동시에 조장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임들을 통틀어 로그라이크라고 하는데요. 위에 설명한 것처럼 한 번 죽으면 끝이고 흔히 말하는 운빨 요소 등 워낙 매니아적인 요소가 많다 보니 한국에서는 좀처럼 인기 있는 게임의 장르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특징들을 좀 더 대중화해서 로그라이트라는 조금 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덩그리드는 이러한 로그라이트를 표방하며 출시했지만 사실 로그라이트라는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특히 한국에서는 더더욱 알려지지 않은 장르이다 보니 좀 더 대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인 로그라이크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덩그리드를 플레이하다 보면 로그라이크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 같으면서도 로그라이크 같지 않은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경험치 누적입니다. 기존의 로그라이크는 한번 죽어버린 캐릭터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새로이 시작해야 되지만 덩그리드는 레벨 시스템이 있어서 캐릭터가 사망했을 경우 그때까지 쌓아놓은 경험치를 이용하여 다음판에서 자신의 능력치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비라는 능력치에 투자하면 죽을 때 사용하고 있던 아이템 하나를 가지고 올 수 있죠. 이건 기존의 로그라이크가 가졌던 한번 죽으면 지금 동안 해왔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린다는 괴랄한 시스템을 탈피해서 조금 더 쉽게 보스를 공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게임 패턴에서 신선함을 불어넣어주고 죽더라도 다음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치 보완입니다. 로그라이크의 큰 특징 중 하나인 무작위성은 내가 앞으로 어떤 아이템을 얻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습득한 아이템을 최대한 이용해서 게임을 클리어해야 됩니다. 덩그리드도 한 방에 있는 몬스터를 모두 처치하거나 방에 진입하면 랜덤으로 아이템을 드랍하는 상자가 나오는데요. 그 상자에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아이템이 쉽게 나올 수도 있고 클리어 내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어진 아이템만 이용해서 게임을 클리어해야 되지만 맵에 출몰하는 음식점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부족하거나 필요한 능력치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가지 다양한 공략 방법을 창출할 수 있지만
로그라이크의 가장 큰 특징인 랜덤성을 잃어버린다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랜덤성 안에서 다른 방법으로 주어진 상황을 커버하며 나만의 방법으로 공략해 나간다는 또 다른 재미가 있기 때문에 입문자를 위한 맞춤형 로그라이크로 생각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사의 첫 작품인 덤브리드. 로그라이크를 기대하고 즐기는 유저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게임이겠지만 이 장르를 처음 접하거나 잘 맞지 않았던 유저들에게는 랜덤성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기에 흥행을 얻을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첫 작품인 만큼 앞으로도 만들어 나갈 미래가 기대가 되는 게임입니다. 앞으로도 색다른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덤그리드였습니다. 좋아요와 팔로우 잊지 말아주세요.